본인이 작품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세우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쿤씨. 이쿤씨. 니쿤. 자, 요 곡자인데 한번 불러보세요. 오, 없었어요. 붙었어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제 책임지셔야 돼요. 딱 이 자리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우영 씨. 바로 빨리 올려주세요. 네, 다시요? 자, 네, 우영부터. 재웠는데. 옷까지 덮어줬어. 아니, 어렵게 재웠는데. 미미가 많이 피곤한가 봐요. 우영 형. 예? 오! 예? 오! 손 빠졌다. 손이 빠졌어. 자, 니쿤 이거 언제 세웠어요? 와, 니쿤 세웠어. 야, 너도 손 좀 뒤로. 니쿤 한번 해보세요. 어? 자, 이거 세우면 바로 니쿤 본인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니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오, 대박. 세우면 돼요? 세우면 돼요. 어, 니쿤 세웠어. 자, 우영 뭐 하십니까, 우영? 우영, 앞쪽으로. 어! 우리 미미는 우리 오늘 저 주인공이 부탁을 드리고요. 쟁이는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쟁이부터. 천천히 집중력이 좋거든요. 할 것 같아. 자, 쟁이 무기가 전혀 안 느껴져요. 딱 어떤 영점 찾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찬성의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세게. 일단 마네킹을 좀 간단히 좀 세워주세요. 미미 좀. 예. 미미 대신 제가 올라가면 안 되나요? 잠시 뒤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 우영 씨가, 우영 씨가 바란다면 저희들이 우영 씨를 세우겠습니다. 아, 이게 들어서. 여기 있어서 얼른. 미미에 세웠어요. 여기 있어서 얼른. 미미에 세웠어요. 미미에 세웠어요. 직접 도전? 직접 도전? 얼음 들어간다, 얼음. 자, 요거는 여러분들 뒤에서 알아서 도전자분들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진행을 해주시고. 저, 왔어. 왔다. 왔어. 이게 왜 그 힘드냐면, 하다가 이제 쇠하고 돌이 만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돌이 막 계속 닳아요. 바뀌어지는 거구나. 예, 중심점이 바뀌면서 약간 맨질맨질해지니까 까다롭죠. 강호동 씨 세우면 제가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죠. 일단 강호동 씨 계속 좀 세워주시고요. 강호동 씨 지원하도록 할까요? 그럼? 예. 오케이. 예. 아니 이거 보면 지원하도록 할까요? 예, 지원하도록 하죠. 이게 지금 자전거를 지금 보면은 지금 분명히 핸들 부분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움직였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 부분도 막 돌아가는 부분인데 이걸 세웠다는 건 진짜 놀라워요. 대단한 겁니다. 예. 여기 또 이제 여봐요. 왔어요. 자, 이러고 2시간입니다. 형으로 오래 걸리셨다고. 네. 이런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크면서 이 무게가 덜 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건 사실 저 마네킹. 잘한 감독님. 자, 옥태현 씨 잡았어요. 옥태현 씨 해야 돼요. 책임져요. 옥태현 씨 잡았습니다. 책임져요. 자, 책임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책임져요. 일단 그 전에 태기 씨 자전거 밑에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요. 예. 일단. 근데 배생이 그냥 신발을 신고 해도 힘든데 예. 굳이 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시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겁니까? 아, 제가 5년 전에 이거 스타킹에 제가 한번 출연했었잖아요. 뭐든지 세우면 무조건 쓴다. 뭐야. 좀 특별하게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라인을 신고 나왔습니다. 5년 전보다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어려 핸디캡을 준비했군요. 5년 전에요, 이 주인공께서 1시간 만에 세탁기를 0점 절대 중심을 잡아서 극적으로 세우셔가지고 아주 그냥 큰 감동을 주셨어요, 저희한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스타킹을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변화? 이 밸런싱 작업을 하다가 생긴 여러 가지 이야기로 기업 이런 데에 동기부여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두바이 왕자 초청을 작년 요맘때 받아가지고 두바이 왕자? 예, 그곳에서 퍼포먼스도 하고 지금 제가 이거 입고 있는 이 옷도 왕자가 저한테 준. 아, 정말요? 야, 비싼 건데요? 네. 그리고 왠지 외모가 좀 이렇게 건칠해지셨다. 라고 느꼈는데. 주인공께서 아직 말씀 안 하신 게 있어요. 두바이뿐만 아니라 이집트, 이라크, 말레이시아, 홍콩 등등
전 세계를 누벼가면서 밸런스 퍼포먼스를 완벽하게